현실은 지금 이대로여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대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이 드러나 있잖아요. 지금 이 현실이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거는 법이란 말이에요. 삶이 그대로 법이란 말이죠. 있는 그대로가 진실이에요. 근데 있는 그대로를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서 보면 괴로운 현실이라고 해석될 뿐이죠. 자기에게. 자기에 그렇게 해석될 뿐인 거예요.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생각을 믿지 않으면 세상은 지금 이대로여야만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처한 환경이 진짜 좋지 않을까요? 그내 생각 아닌가요? 나는 처한 환경이 나쁘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살면서, 살아오는 삶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게 나야라고 동일시했던 거예요. 내가 부자였으면 나는 원래 부자로 살아야 돼. 이런 걸 동일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안될때 괴로워요. 우리가 한국에 사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고 이 정도의 어떤 삶은 살아야 돼라는 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딱 기준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인도나 아프리카 옛날 원시인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느냐? 뭐 돈도 없이 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하면 왜그 얘기를 나한테 하느냐?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고 나와 그 사람 비교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왜 비교할 수 없죠?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제로였거든요. 이 세상에 그냥 딱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이렇게 좋은 부모님,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태어난 거지. 운이 좋아 그런 거지. 인연 따라. 우리가 저 북한에 태어나거나 인도에 태어나거나 그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내 생각을 믿으면 지금 괴롭다고 느끼는 게이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해 보면 놀라운 축복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내가 A라는 사람과 경쟁자라는 의식을 어느 순간 살다가 딱 가지기 시작하면 걔가 잘 나갈 때 괴로워요. 근데 그럼 자기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잖아요. 걔가 잘 나가서 괴로운 게 아닌 거예요. 자기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지. 내가 그 사람과 비교 분별하기 시작했잖아요. 삶의 어느 순간에. 그걸 하지 않았다면, 그 생각을 믿지 않았다면 괴로울 일이 애초부터 없었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망상이에요. 분별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정해져 있을까요? 거지는 정해져 있는 게 거진가요? 우리 옛날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지만 옛날에 IMF 터지고 그럴 때, 뭐, 그래요? 제가 언뜻 듣기로 뭐 대기업에 반 이상이 막 문을 닫고 무너져 내리고 거기에서 월급 멀쩡하게 받던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그것도 아주 고액의 연봉을 받고 하던 사람들이 수만 명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퇴출돼 가지고 노숙자가 된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노숙자는 원래 저렇게 사는 사람인갑다 하겠지만 인연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내가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렇게 정해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준도 없으면 나는 그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과거와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잘 나가던 과거와 비교하면 지금이 괴롭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비교하는 생각이 바로 비유니까, 분별심이라는 거니까. 그 생각을 믿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토록 많던 문제가 갑자기 훅 끝난다니까요? 사라진다니까요? 나는 삶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바꿔야 하고 저렇게 바꿔야 해. 그 생각이 진실인가요? 그 내가 만든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믿지 않으면 그 생각을 믿고 그 생각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야 돼 하는 게 욕심이란 말이죠, 욕심. 근데 그 욕심이 바꿔야 되는 것 자체가 욕심은 아니에요. 바꿔야 돼요, 사람은.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뭔가 새롭게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한다거나 나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집착하는 게 마음은 낼수 있죠. 근데 거기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 그 생각을 믿는 것,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
현실이 지금과 달라야 한다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롭다. 이게 가장 위대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지금과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신앙처럼 믿으면서 저마다 자기가 내 미래에 어떤 계획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대로 가야 한다고 믿잖아요. 근데 그게 진실인가? 그것만 없다면, 그 생각만 없다면, 그 생각을 하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 수 있다면, 지금 여기서 문제 없지 않나요? 아,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해탈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거, 해탈 열반이라는 것을 엄청난 상을 가지고 있어요. 해탈 열반, 깨달음은 엄청난 어떤 지금의 이 평범한 의식이 아니라 뭔가 한 단계 높은 의식으로 도약하는 걸 거야. 그래서 깨닫고 나면 내 눈에 세상이 막 다 눈부시게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부처로 보이고 내가 갑자기 막 생각도 없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항상 그 기쁨으로 넘치고 뭐 이렇게 될 거야. 그게 깨달음일 거야. 그래서 척 보면 사람들에 대해서 야 당신은 전생이 뭐다. 뭐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투자해라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흔히 아는 것. 이런 걸 깨달음일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법에 대한 상만 없으면 부처님께서는 그런 해탈 열반 뭐 이런 불성 자성 이런 걸 따로 얘기하지 않았고요. 불교의 핵심은 사성제라고 하셨잖아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이 없으면 그게 해탈이고 열반이지 따로 해탈이나 열반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행복이 따로 있을 것 같잖아요. 행복이라는 상태가 따로 있을 것 같잖아요. 행복의 상태는 따로 없어요. 자기가 그림 그리고 있을 뿐이지. 불행하지 않은 게 행복이에요. 뭐 불행이 없으면 그냥 그게 행복이에요. 아무 일 없는 거. 그래서 불교는 무사인 이런 말을 쓰잖아요. 무위한도인 이런 말을 써요. 할 일 없는 한가한도인. 문제가 없으면 그게 도인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없으면. 근데 우리는 지금 다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지금과 달라져야 하니까. 나는 지금 돈도 부족하고 사람들의 사랑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외모도 부족하고 조금 더 젊어야 되고 조금 더 건강해야 되고 뭐든지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걸 완벽하게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기 위한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쁜 거예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그냥 쉴 수가 없는 거야.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 거죠. 푹 쉬어본 적이 없어요. 왜?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문제가 현실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요? 돈을 번다고 그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지금 병이 낫는다고 해결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병이 올 거고 세상은 계속 변화할 건데요. 지금 일이 끝난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이 문제가 없는 때예요. 내가 자기 생각을 믿지 않으면 지금과 달라져야 해 하고 원하는 그 생각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죠. 더 이상 바꿀 게 없잖아요. 아, 그래도 스님 저는 좀 뭐 문제가 많은데요. 그 문제가 많다는 자기 생각이고요. 문제가 관념인 이유는 그냥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거든요. 그냥 여름일 뿐이에요. 근데 이 여름을 문제 삼아서 나는 봄, 가을이 좋고 뜨거운 여름은 싫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여름은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여름은 가만둘 수 없는 나를 괴롭히는 문제 상황이 돼버려요. 겨울도 문제 상황이 돼버려요. 근데 아무 문제가 아니거든요.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과 겨울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문제지. 야, 여름은 싫어하는 그 생각이 문제지. 비가 오는 날은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나는 햇볕이 쨍했으면 좋겠어. 햇볕이 쨍하기만 하면 우리 전부 다 말라 죽을 거예요. 못 살아요.
즉,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거에 그 자기 그 생각이라는 것만 알고 나면 그걸 그대로 내버려둘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문제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따지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게 정상이고. 근데 그 문제를 자기가 관념으로 생각으로 만들어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없애고 나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해탈은 없어요. 괴로움의 소멸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없는 문제도 만들어내는 도사니까 너무 그냥 아주 능수능란하게 분별을 만들어내니까요. 문제 있는 그대로 괜찮다니까요. 만약에 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지금 무시무시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칼을 들고 와가지고 너 죽인다고 하면 100% 여기 뭐 10억, 100억 있는 사람, 1000억 있는 사람 전부 다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진짜 죽인다고 와서 딱 죽인다고 하면 100억 있든 1000억 있든 1조 원이 있든 오케이 다 죽게 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죽는 게 확실하다면 간단하잖아요. 1000억이 간단하게 끝나버린다니까요? 죽인다라면 없어도 내가 돈을 다 날렸어도 와 진짜 죽다 살았네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아, 그 옛날 원시인들은 요즘 같은 이런 뭐 냄비도 없고 밥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냉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는 맨날 불행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대로라면 원시인처럼 사는 거는 불행 그 자체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불행하게 살았을까요? 그냥 거기서 행복을 찾으며 살았겠죠. 어쩌면 그들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그 기쁨을 그 어떤 미술관보다도 더 아름다운 미술관을 늘 보며 살았을 수도 있고요. 이 새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면서 그 어떤 음악보다 더 아름다운 음악을 늘 들으며 살았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막 온갖 가공이 10번, 20번 가공돼서 그게 아프리카에서, 미국에서, 뭐, 곳곳에서 배를 타고 몇달 넘어온 조미료를 뿌려가지고 썩지 않게 만든 온갖 막, 이건 그말 그대로 정크푸드라고 할 만한 사람 몸에 독이 될 만한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도 입맛에 맛있으니까 행복하다. 이러면 먹는 우리들에 비해서 그들은 그냥 있는 풀을 뜯어서 먹었을 것이고 그더 행복했을 수도 있거든요. 더 건강했을 수도 있고. 정글의 법칙 보니까 김병만하고 그렇게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집에 자기네 집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비싼 집에 비싼 침대에 자고 있었겠어요? 그 친구들이 그 연예인들이. 근데 정글의 법칙 가면 어때요? 마음에서 다 포기하고 가는 거거든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길바닥에 자잖아요. 풀풀몇개 깔고 자잖아요. 그게 불행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이 금생에 이 지구라는 별에 우리 한국이라는 땅에서 이 좋은 조건 속에서 살면서 내가 쥐어왔던 당연하다라고 했던 느낌들 있잖아요. 그거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 그거를 싹 내려놔 본다면 어떤 기준도 없어요. 그러면 괴로울 게 없어요. 하다못해 제가 인도에 있다가 한국에 와보니까, 인도에 있는 노숙하는 사람들이나, 뭐, 거긴 애들이 뭐, 다들 부모 없이, 그냥 집 없이, 그냥 길거리 떠돌면서 자고, 맨날 얻어먹고 사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근데 거기 노숙자에 비해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 노숙자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밥을 이렇게, 한 끼라도 이렇게 든든하게 먹여주는 곳들도 곳곳에 있고, 또 뭔가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마음 내서 자립하겠다고 하면 어디 먹고 잘수 있는 곳도 마련해 주고 또 심지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지금 우리나라 복지가 보니까 상당히 또 나름 이렇게 먹고 살수 있도록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의 수라고 하더라도 그게 한 생각 바꾸면 최악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라는 걸 내세우니까 아상, 에고 나라는 걸딱 내세워놓고 난 이런 사람이고 난이 정도는 돼야 되고
남들이 나한테 이만큼 잘해야 되고 나는 이 정도의 경제력은 가져야 돼. 뭐 이런 자기라는 그 거짓된 상, 그거를 나로 딱 쥐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비교 대상이 생기고. 그게 다 생각이잖아요. 나라는 그림이 내 생각입니다. 난 어떤 사람이야?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어. 다 자기 생각이에요. 나는 못난 사람이야? 자기 생각입니다. 못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어요.